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체죠. 자, 요건 이제 계급지배의 산물입니다. 자, 우리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이게 고조선이죠. 나중에 이제 그 이성계가 세운 조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옛고자를 앞에다 붙여갖고 이제 원래는 조선이죠. 근데 이제 옛고자를 붙여서 보통 우리가 고조선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고조선이란 나라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있잖아요. 중국 문헌에도 있고 그다음 이제 우리 문헌에도 있어요. 뭐 중국 문헌은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오늘 외울 건 아니지만 기원전 7세기경에 이제 관자라고 하는 중국 문헌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제 나라가 이제 고조선과 그러니까 조선과 교육한 사실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이라는 두 글자가 나와요. 그다음 이제 또 중국 문헌에 뭐 한서나 위략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중국 문헌들에 보면 이 고조선 관련 기록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3세기, 4세기 무렵에 고조선 기록이 나와요. 한국사의 기록물들 중에서 고조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 뭘까요? 일연의 삼국유사가 대표적이죠. 그다음 이제 이승우의 제왕후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 그런 거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자, 선수, 우리 고조선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그 이야기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단군신화라고 하죠. 단군신화. 자, 단군신화 여러분들이 뭐 대충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뭐 하느님 있는데 이 하느님이 이제 환인이에요. 이 환인의 서자가 이제 환웅입니다. 이 환웅이 이제 늘 아래 세상을 그리워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하느님이 이 환인이 이제 아들인 환웅을 불러서 너 아래 세상에 가고 싶냐? 저 가고 싶어요. 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 가라. 근데 이제 구름을 타고 이제 아래 세상으로 옵니다. 올 때 이제 그냥 온 게 아니죠. 이제 바람과 구름과 비를 관장하는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똘마니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태백산에서 이제 신시를 베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곰새끼하고 호랑이 새끼가 쫓아와갖고 우리도 사람이 되고파요. 그래서 이제 환웅이 물었지. 너 진짜 사람 될래? 그랬더니 사람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마늘과 쑥을 주면서 이거 처먹고 한번 견뎌봐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7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견디다 못한 호랑이는 뛰쳐나가버리고 이 미련 곰탱이 같은 곰새끼가 이거 끝까지 처먹고 이게 웅녀가 됐네? 근데 보니까 또 이 환웅도 이게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오? 웅녀를 보고 또 뭐 마음이 좀 저기 했겠지. 그래서 자기가 일시적으로 사람의 몸으로 변해서 웅녀랑 오 해갖고 난 애가 이 당군 왕검이야. 그래서 이 당군 왕검이 아사달에 도불을 하고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다. 그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죠. 뭐 애울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정도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고조선의 지배 집단은 자신을 하늘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어떤 천손족 신앙, 선민의식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선수, 우리가 치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국가직에 당신 보고 단군신화의 의미를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군신화의 구조는 핵심은 2번이죠. 환웅 집단이라고 하는 이주민 집단과 곰토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토착 집단의 어떤 정치적 연합에 의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바람과 구름과 비는 이제 농경에 필요한 요소니까 자, 이 단군 신화는 기본적으로 이게 농사 짓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건국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최고 권력자 이름이 단군 왕검이에요. 단군은요, 동네마다 있는 무당을 우리가 단골래라고 하거든요. 이걸 한역했다는 설이 제일 정설이에요. 왕검은 이게 중국식 군장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고조선의 최고 권력자의 그 호칭 앞에 제사장, 무당이라는 그 호칭과 중국식 군장 표현이 같이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고조선의 최고 권력자인 단군 왕검은 하늘에 대한 제사와 정치 군사를 함께 주관하는 권력자라는 거죠. 이 제정일체 군장 사회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그냥 대충 듣고 보니까 오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렇죠? 수험적으로 이 정도 필요합니다. 쌤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동아시아 각국이 이제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은 아마테라스 신화라고 있어요. 중국은 사망오제, 그 요임금 순임금 하는 그 사망오제, 그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랑롱꾼 설화라 그 뭐 여러분들이 동아시아 사나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랑롱꾼 그 신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트남에 있어요. 걔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황당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게 스토리 구조가 탄탄한 편입니다. 얘는 이게 고조선 자 이런 말하고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다. 어디에 실려 있다?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삼국유사에 쓰여져 있다. 됐습니까? 이 정도 아시면 돼요.